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0월 19일 목요일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. 엔진 오일 얼마 만에 교환하십니까? 보통 5,000km 정도 운행한 뒤에 교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10만 km 이상 교환하지 않고 달릴 수 있다는 엔진 오일이 개발됐습니다. 이기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새로 개발된 엔진 오일을 넣고 운행 중인 승용차입니다. 엔진 내부의 오일을 모두 빼내고 주행이 가능한지 실험해봤습니다. 오일을 뺀 뒤에도 시동은 부드럽게 걸립니다. 90년에 출고돼 21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차량이지만 엔진 오일 없이 서울 여의도에서 임진각까지 왕복 100여 킬로미터를 최고 시속 80km로 달린 뒤에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. 오일 없이도 벽에 묻은 기름만으로도 윤활작용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실험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. 다섯 가지 종류의 첨가제를 특정 비율로 섞어 만든 이 엔진 오일은 마찰력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존 오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선 10kg의 하중에서도 마찰력이 커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. 겨우 돌아가도 회전 부분이 크게 마모돼 움푹 패이고 쇳가루가 떨어져 나옵니다. 새로 개발된 엔진 오일의 경우 50kg의 하중에서도 무리 없이 돌아갑니다. 철의 요철을 우리 오일이 그 침투되어서 표면에 그 피마가 이루기 때문에 그 마찰 개수를 한 100분의 1로 떨어뜨려줍니다. 최고 15만 킬로미터까지 오일 교환 없이 차량 운행이 가능하고 소음과 공해도 줄일 수 있다는 개발업체의 설명입니다.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. 한 번만 주입하면 15만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 엔진 오일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. 성능 면에서는 물론 환경 문제 면에서도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. 김승환 기자입니다.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엔진 윤활유는 보통 5,000km 정도 주행한 다음 새 것으로 바꿔줘야 합니다. 엔진의 마찰열 때문에 떨어져 나온 쇳가루가 윤활유의 성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. 그렇지만 이번에 개발된 엔진 윤활유는 엔진의 마찰을 기존 제품의 1,00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어 쇳가루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. 따라서 연구팀은 새 윤활유는 한 번 주입하면 15만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고 엔진의 연비도 10%나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. 자동차에서 그 버리는 폐유 같은 것이 요즘 너무 많이 나오고 그 공해도 그렇고 그리고 마모 때문에 그 고장과 사고를 좀 많이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것이 개발되게 된 것입니다. 윤활유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에 새 윤활유를 넣어 엔진을 적신 다음 일단 이 윤활유를 떼어버리고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. 엔진 윤활유가 없으면 대다수 자동차가 2, 30km도 달릴 수 없는 게 상식이지만 새 윤활유를 넣었다 뺀 차는 여의도에서 임진각까지 85km를 거뜬히 왕복했습니다. 실제 그 벽에 실린다 벽에 붙어있는 기름만으로 80km를 갔다 올 수 있다는 것은 기름 내 첨가제들이 서로 그 온도 압력에서 상승작용을 했기 때문에 갔다 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연구팀은 앞으로 자동차뿐 아니라 선박이나 공작기계에도 새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 외화 획득과 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. 자동차의 엔진 오일은 보통 1년에 서너 차례씩은 교환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한 번만 갈아주면 폐차될 때까지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 오일이 개발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강릉 정현교 기자입니다. 미라클 톱 엔진 오일, 한 개척교회 목사가 지난 40년 동안 매달려 개발한 차량 엔진 오일의 시제품입니다. 이제 첫 손을 보였지만 한 번만 갈아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엔진 오일입니다. 마찰 개수를 100분의 1로 감소시켜줍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마모율도 역시 100분의 1로 줍니다. 그러니까 엔진의 수명도 90배 이상 100배로 쓸 수 있는 힘이 있고요. 실제 실험을 통한 마찰 계수는 일반 오일이 200kg 하중을 견디지 못했으나 이 오일은 500kg에도 끄덕없었습니다. 지난 2년간 한 노선 버스를 통해 시험한 결과도 엔진 오일 교환 비용이 30% 이상 절약되는 것으로 증명됐습니다. 연간 한 6천만 원 정도 소모가 됐는데 그 엔진 오일을 붓고 나서부터는 아마 연간 한 2,400만 원 정도 아마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. 엔진 오일을 매달 갈아야 했던 동진 버스는 1년에 한 차례 교환으로
폐오일 처리의 어려움까지도 한꺼번에 해결했습니다. 4분의 1 정도 폐기물이 줄는 바람에 그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. 변목사가 시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 엔진 오일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.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이 제품을 첨단 아이디어 상품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. YTN 정현교입니다.